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네, 전국의 불자인 여러분, 그리고 700만 해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입니다. 오늘 유튜브 불교대학 강의 듣고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일명 퍼뜨리, 예,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담 선생님의 기가 막힌 치매 예방법에 관해서 실제로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0대 되신 어느 보살님이 한 70년도 정도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와가지고 상담 중에 이제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스타벅스에 커피를 한 일주일에 한 잔씩 즐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연세가 70대가 넘다 보니까 치매 증세가 있었어요. 치매 증세. 그래서 스님,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싶어요. 스타벅스 커피가 생각나면 이렇게 한다는 게, 스타벅스가 용어 생각나는 게 순간적으로 치매 가지고 저 있잖아요. 저 맛있는 커피 그 박스로 시작되는 거, 그 마지막을 블랙박스.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보살님 그거 말고 하니까, 맞다. 아드박스 이러는 거야. 아니, 보살님, 그거 말고, 숫자로 시작됩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그 보살님 하는 말이, 숫자. 아, 알겠습니다. 스파게티. 이렇게 했던 실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를 가르쳐 드렸는데, 연세가 들면은 누구나 이제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또 기억력이 많이 감퇴가 되면 치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바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수행정진하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큰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법담 선생님의 신묘장구 대단하니 수면용으로 들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크게 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